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가혹한 일입니다. 직업을 뺏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본래 이치라는 것이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봐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아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의 노폐물이 쌓여서 저생산성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도 구조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나서야 됩니다. 고통과 불만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방치하는 경우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이 패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개혁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중진 퇴진론입니다. 여러 가지 우호적인 외부 조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인기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국당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쇄신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다시 모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당의 전면 쇄신과 인적 쇄신, 다시 이야기한 물갈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6일 날 한국당의 유민봉 의원은 한국당 위원 가운데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출마하려고 한다면 당과 위원들을 향해 희생하라는 말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유체이탈합법이 아닌 일종의 솔선수범인 만큼 절박한 진심으로 한국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리를 비워주는 만큼 국민이 원하는 인재로 그 공간을 채우면서 당과 나라의 미래가 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발언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11월 5일 날 김태흠 의원은 국회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3선 이상 선배 국회의원들은 정치에서 용퇴하든가 아니면 당의 결정에 따라서 수도권이 아닌 험지에 내려서 승리해야 됩니다. 원외 전직 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당은 어려웠을 때 지도자급 인사들의 정치에 은퇴함으로써 뒤에서 도와주든가 정치를 한다면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험지를 선택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천이 첨예하게 이익이 걸려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김태흠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저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처럼 야당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반전이나 역전의 대등함을 쓰기를 원하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읽고 그것에 맞추어서 당의 구조와 당의 총선 전략을 철두철미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 중심이 아니라 유권자 중심으로 철저하게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유권자 중심 으로 철두철미하게 시각을 전환할 때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비극이나 패배는 자기 중심을 고집할 때, 우리 중심을 고집할 때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섯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야당이 환골탈태할 정도로 새로워지는 것을 요구한다. 새로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워져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야당이 구태의연함을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인물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3선, 4선, 5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새로워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익숙한 인물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 시대의 인물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용태라는 충격적인 요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움과 신선함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서 다선 위원들 가운데 용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너무 심하다, 너무하다 이런 놀라움이나 충격이 있을 정도로 과감한 인물 가리, 인물 쇄신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은 물갈이를 넘어서 판갈이로 부를 정도로 새로운 이름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새로움과 재창당에 가까울 정도로 인적 쇄신이 있을 때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야당을 승리로 이끄는 대단한 중요한 자극 요소가 될 것이고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실책이나 경제난 때문에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런 자만감과 안심은 바로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